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교시에서도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볼 김우연입니다. 목요일 2교시 수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지수가 또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는 게 바로 테마성 장세 아닐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 증시입니다. 이럴 때 근데 어떤 테마에 접근을 하고 그 테마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하는지는 참 고민이 되는 요즘인데요. 2023년에 처음 맞이하는 범쌤의 테마파크 수업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교시 불개비 주식학원에서는 범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범쌤의 테마파크 수업 시간입니다. 2023년에 처음 뵙는 범쌤입니다. 범쌤 나오셨어요. 범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또 네. 늦었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범쌤, 네. 또 이제 새해면 저희가 또 하는 게 식상하지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2023년에 뭐 어떤 계획이나 목표 좀 세우셨나요? 계획은 크게 네. 세우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은 네. 테마의 중요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못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 연말부터 이 테마의 순환 그리고 테마의 기준을 계속 잡고 또 연초에도 네.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시장은 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테마는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런 반복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테마의 기준을 연초에도 다시 한번 잡고 네. 또 강한 또 떨어진 업종 네. 또 구별하면서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023년 목표가 바로 이제 학생분들께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다고 새해 다짐을 하신 범쌤입니다. 범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분들을 또 새해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새해 인사도 힘차게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수업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시작할게요. 네, 일단 제가 일주일 만에 좀 왔죠. 저번 네. 주 이제 목요일이랑 이제 금요일에 좀 쉬고 왔는데 또 일주일 만에 또 시장이 느낌이 또 한 번 더 달라졌어요. 네. 근데 연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작년에 또 배당락이라든지 또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테마가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했던 부분에서 좀 이어지는 테마 아직도 있고 또 테마가 좀 꺾여가는 그런 테마도 있으니까 오늘 테마 총 정리를 마지막 시간 마지막 구간 때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새해다 보니까 또 새해에 맞는 또 큰 업종, 또 큰 재료들이 또 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년도에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던 그 재료의 테마를 오늘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의 테마를 보시고 네. 또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범쌤이 네. 저희가 이제 테마만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한 분석 잠깐 들어보고 나서 그 테마 열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수업은 진짜 끝까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쌤, 네. 또 이제 2023년에 맞아가지고 오늘은 테마 보기 전에 시장을 네. 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새해 첫 거래일 시장 부진했고 뭐 어제는 좀 괜찮았지만 오늘은 또 혼조세입니다.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확률론적으로 보면요. 네. 대한민국 코스피 역사상 장대 음봉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2년 연속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상승 여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뭐 확률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는 증시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연초 예, 연초의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일단 조금 부진합니다. 예, 월봉도 예, 스타트가 일단 저점 2200선을 계속 왔다 갔다 터치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주봉상에서 이제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봉상에서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이탈이 되고 나서 지금 한 3주 정도 좀 이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연초에 지금은 이제 양봉 그림으로서 이제 좀 추세 전환 느낌이 나온 부분인데 만약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올라갔다가 다시 20주 주선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주봉 패턴에서는 사실상 좀 2000포인트, 2200선이 깨질 가능성이 좀 높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내일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서 내심 좀 기대를 했어요. 시장이 좀 방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반도체 업종들이 그렇게 강하지 또 못한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20주선 아래 있을 때는 빠른 테마 장세로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아, 이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강한 테마가 만약에 깨져간다. 그럼 당연히 종목 교체라든지 또 회전율을 좀 빠르게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올라가는 테마, 또 오늘 가져온 테마도 새로운 테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올라간 테마들을 관심 있게 보고 또 이제 떨어지는 테마들은 또 잠시 또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포인트를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쌤이 시장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2200선 기준으로 지금 계속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2200선 밑에 코스피가 내려왔을 때는 테마성 장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테마에 좀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범쌤, 네. 이제 오늘의 테마를 열어보기 전에 네. 저희가 테마를 배우고 있는 수업이잖아요. 네. 그럼 왜 테마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마는 어찌 보면 테마주다, 네. 뭐 급등주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좀 잘못된 인식이 그렇죠? 있으시죠. 근데 이제 네. 그냥 그룹을 묶는 거예요. 그룹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로 반도체를 많이 만드니까 반도체 업종.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엔 조금 부진하지만 전년도에 좀 강했던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은 또 대형주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테마를 부를 때는 배터리 업종, 2차 전지 업종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가 근데 주가는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에서 호재가 있다고 하면 누가 먼저 좀 덜 올라가고 좀 덜 올라가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비슷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네. 강했잖아요. 삼성전자도 강했고 SK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했는데 대부분 이제 전년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는 부분에서는 한 종목 또 한 종목의 그 업종 이게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서 그 업종만 이제 많이 바라보시고 공략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 연초가 됐으니까 그 업종을 보시고요. 그 대형주들이 제가 말하는 이 20주선 아래로 가고 있는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 기준만 잡고 예, 시장을 보셔더라도 그러니까 테마 공부하시면서 업종 분석하시면서 내 종목이 이 업종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약할 수밖에 없다,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가능한 우리가 그러니까 내 종목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종목이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많이들 우리 시청자도 고민을 하잖아요. 네.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종목에서 찾는 게 아니고 제가 봐도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요. 업황 또는 테마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 공부를 올해 연초부터 한번 강하게 네.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를 네. 보고 있는 오늘의 테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오늘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오늘 장중 한 오전장, 네. 이제 점심시간 전후까지는 시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네, 막판에 물론 코스닥이 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 한 1시 넘어서 엄청 큰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 바로 두바이 일경 인프라 테마가 이게 가장 예, 네. 오늘 증시를 이끌었다 막판에 이게 뭐 건설주라든지 뭔가 경이라는 게 뭐 저희가 조 단위는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경은 진짜 저도 거의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게 네. 저도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네. 만조더라고요, 만조. 만조. 천조가 아니고 아. 우리가 이제 천조국이다. 그리고 네. 이제 작년에 이거 비슷한 또 이거 두바이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수도고요. 그런데 네. 이제 사우디. 네. 사우디의 네옴시티는 640조예요. 그러니까요. 640조인데. 그것도 저희가 막 대규모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웬일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일경 뭐 네. 가늠이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네. 지금 증시에 어디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서 뭐 대형주들 뭐 테슬라라든지 또 이제 애플 이런 종목들이 좀 약하고 네. 이럴 때 국내 증시에서 지금 모멘텀이 없거든요. 많이 좀 하락하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뉴스가 하나 떠주는 게 또 테마 업종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두바이에 관련된 네. 또 인프라 업종들 뭐 전력 업종이나 건설 업종들 같이 한번 오늘 테마 자료집으로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오늘 이제 특징주들 한번 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네. 할게요. 자, 오늘 일단 코스피가 뭐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0.3%밖에 못 올라갔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0.5% 정도로 좀 떨어져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옆에 이제 두바이 관련주, 대표적으로 금호건설.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두바이의 그, 두바이 이제 그 항공이죠. 네. 거기 항공에 그 항공, 그, 두바이 항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거기에 관제탑을 건설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네. 관련주로 엮이면서 금호건설에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희름도 마찬가지예요. 두바이에 또 이제 설계 시공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 뉴스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한 몇 시였나요? 한 1시, 아 1시 넘어서 2시부터 올라가서 사실 이런 뉴스로 뜨는 업종들은 상한가 가긴 쉽진 않아요.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정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거의 쉬지도 않고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사실 따라가는 게 오늘 한미글로벌이 준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한미글로벌이 지금 준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한미글로벌은 정리해 보니까 두바이랑 특별하게 관련이 있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주를 항상 보던 거였던 그쵸? 것 같은데. 그 네. 오늘 건설 업종들도 같이 수급이 들어왔고 네. 이 두 종목 때문에 상한가 기록 때문에 그리고 네옴시티. 그러니까 네. 중동의 사우디와 그 아랍에미리트 그렇게 멀지 않기 그쵸? 때문에 그 중동 쪽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또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 업종들까지 수급이 부르면서 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지금 수급도 많이 부족하고 거래량도 부족하고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대형 수급주들이 좀 상한가, 준상한가를 기록했다. 이거는 다음 주까지 좀 수급들이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들 한번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다 올랐어요. 오늘 네. 웬만한 건설주들은 다 올라갔다. 뭐 금호건설 당연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IS 동서도 오늘 거의 준상한가 20%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난광토건, 난강통항도 지금 또 네옴시티 관련 또 수혜 주기도 했고 주택 모듈러라고 해서 소형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테마가 한 번 더 엮여 있죠. 그 업종들 가치도 거기서 이제 대장으로서 오늘 좀 올라간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도에 640조 규모로 봐서 이제 한미 글로벌이 바닥에서 한 5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5배 정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한미 글로벌이 바닥에서 이제 13,000원 하던 종목이요. 거의 5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네. 단 네옴시티 하나 가지고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빈산만 또 이제 왕세자가 이제 방한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불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성 좀 길었던 테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한미 글로벌이 또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두바이에 집적된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 아니었던 저번 테마 안에서 네. 이번에 이제 일경이잖아요 일경 네. 좀 엮인다 그러면 충분히 강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지금 주택 모듈러, 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건설 대형 소형, 그리고
토목, 네. 그리고 설계, 이 총망라. 그러니까 중동 업종에서 한번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 네옴시티 업종에도 같이 엮였던 네. 그런 업종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모든 업종들을 다 정리하느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또 추가 자료를 만들 텐데 일단 네. 오늘 1탄 두바이 관련주 총정리 1탄을 오늘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네. 갑자기 새롭게 나온 테마주가 바로 이 중동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두바이의 대규모 일경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 찾기에 굉장히 급급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범쌤이 뭐 토목이나 건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테마 자료집으로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 분석을 통해서 상승 종목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테마파크 자료집 중동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오늘 오후에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테마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입장하시면 범쌤이 수업 끝나고 직접 중동 인프라 관련주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입장 비밀번호 498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중동 인프라 관련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이 어떤 내용 오늘 배울 건지도 살짝 또 예고를 들어보고 싶고 테마 자료집도 살짝 한 번 더 얘기해 네, 주세요. 뭐 일단 강의는 제가 기준을 보는 거는 네. 테마가 강세냐 안세냐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트를 보면서 제 강세였던 기준선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 기준에서 지금 두바이 관련주들 강하냐 약하냐 이걸 좀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서 거기 위에 아직은 좀 못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많긴 하지만요. 거기에 지금 대형주들이 가거나 대장주들이 가면 중소형주 또 서브 종목들이 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설주들이 그렇고 또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전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토목, 엔지니어링, 설계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네옴시티와 그리고 인프라 쪽에 엮여져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확인해 보시고 또는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서 잘 눈에 보이게끔 정리해 보시면 또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올라가고 또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자료집을 그걸 만들었던 거였고 오늘 이제 강의는 역시 뭐 테마 업종들이 어떻게 좀 강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이 또 약해지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또 올라오는 업종들까지 그러니까 제가 테마를 한 테마만 말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테마 파크잖아요. 테마 파크. 파크.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 좀 마지막 끝나기 한 10분 전에 또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강세 업종, 네. 약세 업종 한번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강의 끝까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오늘 역시 지수가 이거 좀 너무 약해요. 연초부터 해서 오늘 지금 이틀 동안은 좀 올라가기는 이게 주봉입니다. 코스피. 20주선의 아래에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시황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이 지금 이제 연초대에서 뭐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릴 게 아니고요. 일단 시장이 꺾일 수도 있다. 예, 이걸 좀 보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20주전. 20주선이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선이 좀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준으로서 제가 이제 설명을 테마에 접근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좀 출렁거릴 수가 있느냐? 일단 여기 저점 제가 이제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 노란톡에서도 제가 시황에서 자주 체크를 해드리는데 2300만 좀 안 깨지면 추세가 연초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년도에 12월달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바로 이렇게 깨져버리면서 마지막 주에 툭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저점 2200선이 깨진다 그러면 정말 이제 테마 업종들 빼고는 대부분 좀 약세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저점을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이제 두바이 일경, 뭐 자세하게 어느 업종에다 투자하겠다 이런 자세한 브리핑은 없었어요. 네, 큰 대략적으로. 틀에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옴시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직접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무슨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간접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친환경 제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신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뭐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를 뭐 창출하겠다 이게 큰 그냥 범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 대신 이제 1경이었다라는 거죠. 이 규모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반응이 셌던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설계 업종들, 유신이람, 한미글로벌, 금호건설 대부분 어디 쪽이냐면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 먼저 반응이 왔다라는 거는 역시 시장은 이 1경이라는 포인트를 어디 쪽을 보고 있다? 네. 인프라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동 쪽에서 네옴시티도 인프라 업종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바이도 지금 건설 업종들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순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옴시티의 마지막 피날레가 맨 처음에는 이제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마지막에 막 수소 업종까지도 막 엮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혀 연관이 없었지만 마지막에 좀 엮이면서 올라갔던 게 수소였는데 지금 먼저 스타트는 건설이 끊었다. 근데 1경 규모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로드맵들이 조금씩 자세하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또 업종이라든지 분명히 모멘텀이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640조 네옴시티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1경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중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 추적하면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옴시티가 지금 640조인데 규모로 보니까 곱하기 해보니까 한 1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640조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한 5배, 6배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뭐 지금 시장은 전년도 비해서 조금 더 아래에 있긴 하지만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히림이 상한가로 갔는데 두바이에 워터프런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급락주들이 한번 상한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낙폭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40% 되지 않아요, 범쌤? 정답. 오! 한눈에 맞는데, 네. 이게 지금 거의 준 40% 육박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매물대를, 그러면 여기 이제 히림 들어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손실권이라는데, 오늘 한 시간 만에 상가를 한 거거든요? 2시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3시에 올라갔다. 얼마만큼 좀 강하다라는 것을, 물론 이제 내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봐야 되지만,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40% 떨어진 종목도 올라갈 수 있더라. 그만큼 우리가 좀 과대납북 종목에서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재료가.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간 게 이제 또 금호건설이죠. 금호건설은 이제 네옴시티랑 크게 관련은 없었어요. 그냥 건설주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락 이후에 고점 대비 이것도 한 20% 정도 떨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두바이 공항, 예, 간제탄 공사 이력이 있었어요. 이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상한가 가버리네요. 이것도 거래량 실리면서. 자, 금호건설도 두바이. 근데 오늘 제가 좀 특징적으로 봤던 부분은 역시 한미글로벌이죠. 한미글로벌은 두바이에 직접적으로 수주 이력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슈 난 거는 역시 네옴시, 사우디잖아요. 사우디에 더라인 수주 이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것도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 이거는 한 3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네. 비슷합니다. 이거 비슷한데 이것도 40% 육박해요. 아.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네. 와, 이것도 이거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큰 손실을 보면서 지금 두 달간 마음고생 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준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 절반대까지 가격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 그러면 이거 지금 두바이랑 관련된 기업도 아니었고 전년도 중동에 관련된 기업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이제 두바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소스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다음 주에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빠르게 정리를 우리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역시 오늘 제가 한미글로벌 이 두 종목만 올라갔다 그러면요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미글로벌이 올라가면서 건설주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유사하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직접적으로 두바이에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찾기에는 시간이 제가 오늘 부족했고 근데 테마적으로 보니까 지금 중동 인프라 쪽이 우리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그냥 큰 틀로 본다 했을 때 전력 인프라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형 건설주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에서 마지막에 피날레가 있었던 게 주택 모듈력 이게 한국에서 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주택 모듈력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건축 자재물들 건자재 그리고 오늘 이제 유신 뭐 히림
또 한미 글로벌은 대부분 이제 설계 감리 회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업종들이 좀 같이 올라갔고, 그리고 건설 기계, 뭐 포크레인 회사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또 이제 방송국에 이제 오기 전에 네. 장마감하고 나서 뭐가 이제 시간으로 올라갔나 한번 봤거든요. 근데 광명 전기가 오늘 시간에 상한가까지는 못했는데. 한 7% 정도, 6% 정도 올라가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디로 전선. 이게 전력 네. 인프라 쪽이에요. 아~ 이게 구리 전선 쪽에서 오늘 장마감 보니까 광명전기,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다 바닥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슈 때문에 좀 엮이면서 좀 올라간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관련주 정리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관련 정리를 좀 만들었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한미 글로벌이 대장주였으니까 네옴시티엠 올라간 뉴스가 터지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보니까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네. 차트인데 한 같은 재료로 3개월 정도 파동이 이어졌더라고. 이게 주봉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20주선 돌파하고 나서 3개월인데 이제 와서 다시 20주선을 좀 돌파한 상황이에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개월 정도 갔는데 지금 네옴시티의 이제 몇 배라고요? 15배. 네. 그러면 3개월까지를 파동을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분명 파급력은 있을 것 같다. 휘든 주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급등 나왔던 이제 한미 글로벌도 제가 이제 테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급선. 그게 무슨 선이죠? 20주선. 네, 20주선. 네. 일선 아니고 월봉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테마 강의를 해드릴 때는 그 테마가 강세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20주선이 있다. 4, 5개월 추세선인 거거든요. 이거는 개인들이 뚫을 수 없는 선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호건설이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수급선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글로벌도 돌파를 했고 오늘 뭐 유신, 희림 다시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 건설주들이 또 유독 왜 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둔촌주공의 네. 부동산 그 규출 규제 완화들이 계속 그쵸.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반도체 업종과 건설 업종들 좀 강했는데 여기에 같이 이제 더블 호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건설주 바닥 찍었나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금융주들이 강했는데 그것도 역시 규제 완화 또 신화 호재에서 금융주들이 급등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이 또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금융주들이 급등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형 건설주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테마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을 어떻게 좀 잡죠? 그 네. 기준이 범쌤이 대장주를 잡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예,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쨌든 시가총액 제일 큰 종목들 맞아요. 중에서 네. 제일 빨리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주선이 대형주들이 돌파를 했냐 안 했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쵸. 제가 업종을 분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년도에 좀 많이 말했던 업종 중에 리오프닝 업종들이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종들은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데 이 두 종목이 무슨 선? 20주선. 20주선. 예,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인 대형주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2차전지 배터리 업종인데 두 업종을 차트 한번 보시면 20주선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 테마가 아니고 우리가 빼야 되는 조금 약세 테마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형 인프라 쪽에서 추세가 이어지려면 대형 건설주의 흐름이 중요하겠다.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업종 차트를 잠깐 보기 전에 자료집 안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네, 차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만들어진 테마입니다. 중동 인프라 관련주인데요. 오늘 두바이에서 일경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뭐 건설 기계, 뭐 장비 이런 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동 인프라 관련주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범쌤이 한 번에 정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테마파크 자료집 이번 주는 중동 인프라 관련주 아마 저희가 제일 처음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 4989번도 이러고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동 인프라 관련주 오늘부터 시작된 테마입니다. 또 자료집으로 정리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범쌤과 함께하고 있는 범쌤의 테마파크 수업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범쌤의 테마파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롭게 뜬 오후장에 새롭게 만들어진 테마가 바로 이 중동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테마파크 시간에서 만들어보고 있는데 오늘 진짜 수업 분위기가 뜨거운데 아무래도 네. 이게 오후장에 갑자기 나온 테마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제일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네. 또 분석할 수 있는 또 테마 전문가가 또 없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범프로가 또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또 오늘 자세하게 또 다뤄볼 텐데 네. 근데 오늘 저도 다 준비를 못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 또 다음 주에 만약 네.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면 테마를 네. 더 추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네, 그 부분도 같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 자료집 저희가 네. 오늘 중동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수업 끝나고 검쌤이 직접 파일을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 검색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쌤, 네. 근데 기업이 언뜻 네. 듣기만 해도 관련주가 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어떤 종목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테마는 이제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시장이 좀 정해주는 거예요. 그쵸? 시장이 정해주는 거니까. 근데 일단 오늘 시림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상한가를 가고 나서 결국 이제 따라가는 2등주, 3등주가 나왔단 말이죠. 대표적인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까지 해서 그러면 그 업종의 연관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상승률 기준으로 묶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이 똑같이 설계 감리 회사라 그러면 이쪽은 이 회사랑 관련 없지만 같이 설계 감리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업종인 거고 이게 좀 테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률에 따라서 그 업종을 빠르게 묶어서 정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 이제 중동 쪽에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 네.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네옴시티 이슈에 나오면서 비슷하게 올라갔던 업종들을 일단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분을 같이 엮은 거죠. 네. 예, 제가 뭐 이 종목이 뭐 엄청나게 호재였다 이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도에 반응이 왔던 업종들을 따로 추려놓은 거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건설주들이 반응은 있었어요. 어제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제가 이제 LG성황과 아모레퍼시픽은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 업종들이 강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설주들이 가려면 대형 건설주들이 올라와줘야 돼요. 어디 라인? 20주선을. 그러면 대형 건설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뭘까요, 우리 앵커님? 가장 건설주, 큰 거. 현대건설? 현대건설보다 좀 더 큰 거. 삼성물산? 오케이. 잘하세요. 네. 네. 바로 두 번만에 더 나오시네. 한 번만에 네. 나왔어야 되는데. 건설주가 네. 1등입니다. 네, 네. 1등인데. 자,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기업인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 노란 선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 종목은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즉슨 지금 아직 건설주들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뭔가 강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에 걸려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러면 2등주 물론 이제 현대건설인데 그중에 또 살짝 비슷한 개념 건설보다는 토목회사에 가까운 2등 삼성 엔지니어링 주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도 거의 플랜트라든지 이런 발전 인프라 쪽에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을 넘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 쪽에 나올 텐데 기다려야죠. 올라갈 때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빨리 자료집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추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자, 그리고 현대건설도 주봉을 봐야 되는데 3등이 그죠?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 좀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선이 4만 원 단가인데 네. 지금 3만 5천 원이에요. 그럼 10% 이상 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추세가 살아나려면 못해도 이런 그림은 나와야 되겠다. 노란선 위에 안착이 되거나 이게 주봉입니다. 일봉 아니에요? 주봉상에서 선 하나 딱 20주당 하나만 좀 보여지고 있고 이 노란선을 뚫느냐 말느냐 이게 건설주의 흐름이 판가름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대형주들 한번 봤으니까 한번 지금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노란톡 오시면 드릴 거고 네.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차트 흐름을 보고 제가 오늘 느끼는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인데요. 일단 네옴시티와 유사한 테마가 예상이 돼요. 현재까지로는 아직 새로운 테마가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림이라든지 상한가를 갔고요. 그런데 일단 대형 쪽에서 금호건설이 오늘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럼 건설주들이 이어지려면 그러니까 지금 건설 쪽이 가장 리스크가 큰 게 이제 부동산 네. 그렇죠? 그 부동산이 아무리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뭐 미분양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뉴스 하나만 나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 쪽에서 뭔가 조달이 안 됐다. 뭐 만기를 상환하지 못해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돌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추세 종목들은 1, 2번, 2번, 3번을 봤어요. 그래서 대형 건설 업종들이 20주선을 탈한 여부가 한미글로벌은 3개월 갔잖아요. 그 여부가 이 두바이 규모, 두바이 일경 규모의 두바이의 프로젝트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 테마주 잘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주라든지 1월 중순 넘어가가지고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20주선을 넘어가요. 네. 그러면 충분히 우린 기다렸죠. 기다렸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봐도 될 만한 업종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장마감하고 나서 강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네. 올라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종들에서는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형 업종들은 뭐 요즘에 또 막 북한 또 무인기 이런 이슈 때문에 드론 관련주들 막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형 업종들은 변동성이 커질 재료긴 합니다. 아, 그래서 소형 업종들은 또 확실히 또 그런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20주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강세 테마가 1월 달을 넘어서 2월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오늘 재료가 새롭게 떴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의 이런 프로젝트는 작년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옴시티와 중동이라는 중복적인 테마가 나온 거라서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긴 한데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규모는 훨씬 크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 강의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아까 자료 좀 얘기 말씀드렸는데 참여 안내 지금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 분위기가 진짜 뜨거운데 바로 이 새롭게 만들어진 테마입니다. 중동 인프라 관련주 두바이에 이제 도시계획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일경이라는 이 천문학적 단위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 찾기가 정말 시급했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이거를 범쌤이 오늘 바로 테마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입장을 하셔야지 파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98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중동 인프라 관련주 기업을 범쌤이 싹 다 정리해서 어떤 거를 만들고 있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다 이제 또 정리를 해서 학생분들께 들으니까요. 오늘 이 기회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오늘 만들어진 테마죠. 범쌤, 저희가 여기에 이제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이게 네옴시티 때도 저희가 봤겠지만 뭐 건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섹터가 또 계속 추가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면 저희가 테마가 또 안에서 또 새롭게 섹터가 생길 때마다 추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장중에도 항상 하루에 한 번 정도 네. 오늘 강세 업종 테마 정리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 전에 또 지금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으면 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또 새로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올려드리니까요. 네.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새롭게 생긴 테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옴시티에서도 한번 배웠잖아요. 계속해서 테마가 조금 더 변형되고 넓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관련주가 새롭게 생길 때마다 범쌤이 계속 정리해서 업데이트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광고 통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오늘 새로운 테마 중동 인프라 관련주 테마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쌤, 이제 저희가 중동 인프라 관련주 어느 정도 배워봤고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항상 정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이거 이제 테마파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가장 뒷부분에 있죠. 자, 제가 항상 기준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테마가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뭐예요? 20주선. 20주선이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냐? 이건 아닌데 결국 하루에도 급등 나가는 테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봉으로서 강세 약세를 나누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20주선 위에 있는 섹터들은 강세 흐름을 쪽 강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가장 많은 섹터가 바로 리오프닝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어떤 섹터보다 2개월 동안 강했던 섹터입니다. 화장품이라든지.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좀 신뢰도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추세의 기본인 거거든요. 20주선 위에 있다는 거는 이미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햇볕 테마, 햇빛 테마는 20주선 위에 있는 테마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가 오거나 먹구름 테마는 지금 20주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다시 햇빛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 중립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과정인 거거든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중립에서 다시 넘어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세로 넘어갈 때는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강세로 갈 때도 여기서 중립으로 가다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중국 증시가 너무 강하죠. 네. 중국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 물론 이제 진짜 강했어요. 코로나도 네. 물론 있었긴 했지만 그쵸? 근데 지금 화장품 카지노 이 업종들이 오늘도 강했잖아요. 그리고 항공 이런 업종들이 다 중국과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었어요. 중국 증시와 그리고 오늘 또 반응이 있었던 어제 반응이 있었던 반도체도 사실상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겠지만 중국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오. 중국이 네. 반도체 굴기를 살짝 포기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중국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였어요. 물론 이제 한국의 세제 혜택도 이슈가 됐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급등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도 좋았고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도 좋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철강과 화학, 철강이라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다시 노란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철강주들이 안 올라갔는데 화학도 이 두 업종들도 중국이랑 많이 엮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리오프닝 업종들이 지금 산업적으로도 중국과 좀 엮이면서 강세 테마로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중립적이 있다. 물론 다시 꺾일 수도 있어요. 다시 꺾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중립적인 내용이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두바이 테마가 아직 공식적으로 뭔가 형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옴시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건설과 포함을 했고 이게 지금 강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상가라 같지만 추세적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후속주들이 다 수급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네옴시티 일로 왔습니다. 네옴시티 일로 왔으니까 이제 강세 테마의 주도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 정리를 해서 지금 주봉상에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말했던 업종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업종들이에요. 사실상 약간 소외 업종이죠 지금. 작년 정년도에 네.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던 업종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화장품 뭐 항공주 이런 거는 고생만 했지 네. 뭐 이게 사실 전년도에 투자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올해 대부분 많이 투자하신 업종들이 뭐 작년도에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뭐 방산주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종목들일 텐데 방산주도 저번 주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일주일 제가 지금 방송하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냥 여기까지 넘어와 버렸어요. 다 대형주들이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선 이탈한다 그러면 좀 꺾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에 넘어왔다. 그럼 방산주가 지금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실 게 아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지금 약세템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5G도 마찬가지죠. 뭐 대형주도 다 약세로 넘어왔으니까. 기준은 뭐냐면 20주 선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차트가 깨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대형 IT. 요즘에 또 카카오 네이버가 좀 올라옵니다. 네, 그쵸? 오늘도 조금 네.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게 네. 추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노란선 수급선 지금 바로 밑에 있어요. 네, 다음 주에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 이제 금융주도 그렇긴 하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 페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네. 그거 한번 차트 한번 돌려보시면요. 다 20주선 위에 있을 겁니다. 그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아직 카카오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약하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당연히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다 밑에 있으니까 약하다고 봐야 되겠고 신재생 에너지들 풍력, 태양광 다 밑에 있어요. 약해 아직. 2차 전지도 지금 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이 원자력도 지금 밑에 있고 그러면 이 업종들이 여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강세 테마가 됩니다. 그럼 강세 테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공략하셔도 또는 스윙으로 보셔도 우리가 최적의 타이밍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싸고 전망이 좋고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타이밍을 보는 기준이 테마 분석인 거고요. 그리고 그 기준선 분석인 거예요. 그러면 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다 해가지고 업종들을 우리가 고를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지금 강한 항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주 아니면 엔터도 마찬가지 이런 업종들이 한동안은 더 갈 수 있겠다 이걸 본 전제가 또 맞겠고 이 업종들이 물론 이제 깨져갈 때가 오겠죠 깨져갈 때 또 여기 있는 업종들이 또 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업종들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테마가 뭐 일주일마다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올해 연초부터는 그 정도의 기준을 잡고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올해를 좀 마음을 다짐을 좀 하시면서 가는 게 조금 올해 좀 빠른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랑 같이 하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 네. 저희가 테마를 알아야 되는 게 결국 어떤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를 알아야지 관련된 종목들을 통해서 큰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테마가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테마가 지금 주목을 받고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범쌤 오늘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한 테마잖아요. 중동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배워봤는데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마가 좀 계속 갈까요? 일단 네. 전년도 9월달, 11월달 고점을 찍고 그리고 계속 떨어졌던 업종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 지금 모멘텀이 부족한 증시잖아요. 새해인데도. 근데 이제 오늘 일경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딱 붙으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당장 내일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연초지만 이게 파급력이 1경 정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아마 재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단계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공략을 들어갈 준비는 미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즉흥적으로 들어가면 분명 또 실수가 나오겠죠. 또 고점에서 예. 또 잘못 매수하실 그래서 거예요. 그 부분을 미리 오늘 끝나자마자 따끈따끈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 자료집이 뭐 엄청 뭐 크게 뭐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유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연초에 네. 또 이렇게 좀 마음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한번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노란턱에 오셔가지고 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끝나고 이제 진짜 그 중동 인프라 관련주, 두바이의 관련주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찾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거를 범쌤이 오늘 장 끝나고 진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에 네. 오셨다고 합니다. 중동 인프라 관련주 테마파크 자료집 어떤 기업들 어떻게 수혜를 받을 것인지 범쌤이 기업 내용 쫙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관련주 정리해서 드립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검색해주시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테마파크 자료집 수업 끝나고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입장 비밀번호 4989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중동 인프라 관련주, 두바이 인프라 관련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과 함께한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범쌤의 테마파크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